그러면서 이제 모방을 넘으면 뭘 만드느냐?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넘어간다는 거. 어떤 산업군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방, 그 다음에 독창. 모방은 무슨 어머니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다. 근데 모방을 하다가 이제 창조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 휴대폰 같은 거 보면은 삼성에서 아이폰 만든 다음에 갤럭시 나왔잖아요. 모방을 해요. 창조? 창조까지 갔나? 여하튼 그런 식으로 많이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이 산업도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를 닮게 만들다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유럽풍의 문화와 예술을 담는 도자기들이 자기들 생산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폭발적인 인기를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결국에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담은 걸 더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 위대한 중국이나 일본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의 자기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들은 또 우주선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질적으로나 생산 능력으로나 점차 유럽 도자기의 실력이 급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국 도자기들은 수입되는 중국 도자기들은 하층 중하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자기로 하락하게 돼요. 유럽 내에서 중국 도자기는 아직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높은 힘을 갖고 있어요. 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힘.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도 가격 경쟁력으로는 붙일 수 있었어요. 여전히 이것들은 유럽 내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했거든요.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였죠. 그리고 시간 문제로서 무너지게 되는 거는 이제 아시아 도자기 시장은 이제 점차 유럽 막강한 이 실력에 이제 점차 밀리게 됩니다. 경쟁력에서. 18세기 후반이 되자 유럽 전역에서 생산됩니다. 이 백자가.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백자 시대가 열렸어요. 유럽에서는 이 도자기라고 하는 문화할 때 독이랑 자기를 이 구별을 할 때 백자부터 구별하세요. 백자부터는 자기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 생각하면 청자도 유럽인들이 볼 때는 독이 레벨이다. 자기네들의 그 레벨을 왜냐면 지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길게 그 잡아봤자 우리는 요 잘 잡아야지 족보가 비슷해지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반면에 고대부터 쭉 자기 문화를 발전시켰던 이 아시아 문명권에서는 어쨌든 청자도 레벨이 팍 높아진 거기 때문에 청자도 자기로 치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고려 청자나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백자보다 그 그릇 자체가 쓰임새가 그렇게 좋은 그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죠. 아름다운 기형 같은 거 만들어야 돼. 그거는 아무래도 온도가 조금 낮은 데서 부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기형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였고 실제적으로 그릇의 질이나 이런 거는 백자를 이기기 힘들 거는 사실이에요. 청자 자체가. 그렇다가 그러므로 물론 중국에서 제작된 용천료 같은 데는 상당한 실력의 청자를 만들긴 했는데 유럽에서는 여하튼 이렇게 백자 문화를 만든 뒤부터 자기 문화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국의 자기 문화를 백자로 여기면서 전반적인 전체도 자기하면 백자 이렇게 여기는 거죠. 백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유럽 쪽에서 이제 점차 강대해지죠. 일본도 이번 유사하게 백자에 대한 문화가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요. 일제강점기만 해도 고려 청자 가격은 비싼데 그 백자 가격은 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슷한 질을 갖고 있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비교하면 가격이 한 10대 1 가격 정도로 고려 청자가 압도적으로 비쌌어요. 그럼 왜 그러냐? 조선 조정기만 해도 조선 말기 때 여전히 조선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도 조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일본 측 눈에서 보면 조선 자기가 진짜 더 질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독특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으로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일부 소수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거를 이게 뭐 그릇이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자를 크게 인정 안 했고 대신 청자는 높게 봤어요. 왜? 일본은 청자는 생산을 못했는데 야들은 청자를 생산했거든.
그런데 고려 이 한반도도 이제 일본의 하나의 영토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우리 역사로서 하나의 포섭을 하기 위해서 청자를 많이 띄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자가 여기 압도적으로 위였습니다. 그러다 독립 이후부터 백자 문화에 관심이 더 세지면서 근래 들어서 백자가 훨씬 인기도 많고 가격도 많이 높아졌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저께 놀라운 사실이 터졌다는 거. 네. 뭐예요? 뭐? 어? 뭐라고요? 우주선 발사가 어제 놀랐어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우주선 발사가 뭐 중요해요 저희가. 이게 아니고 역대 골동 가격, 한국 골동 가격 역대 가격이 어저께로서 바뀌었습니다. 75. 용문 항아리가 용문 항아 18세기 용문 항아리 청화백자인데 용문 청화백자가 마이아트 옥션이라고 인사동에 있는 고미술 그 경매회사였어요. 그게 70억에 출품되는데 66억에서 시작해서 70억에 남자 역대 최고가 70억. 주문이 안 왔는데 몰랐어요. 이거 나중에 쳐보시죠. 70억 청아백자고 치면은 그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우주선 아 우주선 좋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거는 그 IMF 이후에 96년에 기록한 철화 용문 항아리 63억을 몇 년이야? 하여튼 몇 년 만에 이제 넘은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고미술, 한국 고미술 기록이 생겼다. 뭐 그겁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세계적인 도자기 세계에서 볼 때는 그닥 그래요. 오히려 세계적인 그쪽에서는 분청 사기를 인정을 한대요. 유럽인이나 미국에서는. 왜 분청 사기가 지니고 있는 현대적인 미감. 그리고 요즘 조선 도자기에 부각되는 건도 현대적인 미감에 오히려 부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럽인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여러 도자기들은 어쨌든 규격된 생산 안에 규격된 그 느낌에 어쨌든 쫙 정제된 느낌으로 도자기가 생산이 됐는데 이 시대에 조선에서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이런 개성적인 도자기들이 막 생산됐다는 거야. 여기에 독특한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 아니 왜 생산을 이렇게 드승가스 이렇게 만들고 역시 그릇도 구겨진 것 같고 모양인 것 이렇게 개성이기는 이게 실용품은 아니었겠지 매력적인데 이런 행태로 다가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미감에 따르면 분청사기나 단항아리나 18세기에 제작되는 17세기 제작되는 청화 철화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동시대 분명히 실용적인 눈을 보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문화에서는 조선인들마저도 한국 도자기 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 조선 도자기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많이 했고 조선 왕실에서도 한국 도자기보다 청나라나 일본 자기를 선호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유럽이 이렇게 자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백자 문화에서 확실히 유럽이 장악해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근대 이후의 백자는 유럽 도자기를 높게 치죠. 유럽 도자기를 높게 치죠. 여튼 이 조선에서도 어쨌든 근대에 맞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서양식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제 서양식 궁궐이죠. 이 청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이 시작한 거를 좀 몇백 년 뒤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뭘 해보는 거예요. 근대에 맞춰서 서양식 건물들. 물론 완전 서양식은 아니고 동양틱한 느낌의 서양식이 조금씩 더 서양식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실 그릇들을 써야 돼요, 우리도. 이 왕실 그릇들이 서양식 그릇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 이런 데서 고종이나 아니면 순종이나 이런 왕실 일가들이, 아니 황실이라죠, 황실 일가들이 음식도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런 무슨 음식들, 모든 음식들로 커피도 마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조선 그릇에서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그릇도 얘기했죠, 제가 차그릇. 차그릇도 청자의 그게 맛이야 진짜 맛있게 되죠. 그 맛. 그래서 청자가 막 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음식이 서양식 음식이 바뀌었는데 우리 그릇에 먹으려니까 그거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 서양 그릇들을 적극 도입하게 돼. 적극 도입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자기들 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제 소장 중인데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요청을 해서 그릇들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자, 왕실에서 사용하는 글씨. 이게 과거로 보면 명나라 황제로부터 그 도자기, 자기,
관역급작기를 선물을 받아서 이 세종이나 사용했던 기록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다시 재현이 된 거죠. 다만 세종 때만 해도 우리가 어쨌든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의 구성과 향후에 어쨌든 미래가 보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도 백자와 청와백자까지 만드는 기간과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종 때 황제를 딱 하면서 뭔가 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 확 무너져가지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결국 식민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의미 있는 역사의 부여를 하지 못하고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릇 지금도 사용해도 결코 부여할 수 없는 그릇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장식용 그릇인데 장식용 큰 그릇인데도 이런 것도 이제 유럽으로부터 받아오는 선물로 받아오거나 또는 요청해서 받아오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 다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받아오는 그릇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이제 왕실에서 사용되면서 조선 도자기가 설 자리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 관유라는 시스템 아시죠? 조선 관유. 세조 말기에 관유라는 시스템이 명나라 관유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조선식으로 만든 그 관유 시스템이 드디어 고종 때 들어와서 붕괴되게 됩니다. 시장 경쟁력이 떨어졌고 왕실에서도 그릇을 사용할 물품을 가져오고 비용을 주질 않아요. 왕실도 돈이 없다 보니까 비용을 안 줘요. 파산이 납니다. 파산이 나면 다시 회사를 차리게 다시 회사를 차리고 왕실이 돈은 안 주고 물건만 가져가니까 또 파산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주식회사 보면은 계속 망하고 새로운 회사 만들었다가 또 없애고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상장 폐지되고 그런 것들 있죠. 완전 그런 식으로 조선 왕실의 이게 이 경제 관념과 윤리 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실에서도 자기네 그 돈, 자기네 그런 것들 지키려고만 노력하고 제대로 된 개혁이나 이런 거는 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요는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관요는 일정한 특정 계급을 위해 제작되는 거예요. 황실의 사람, 왕실의 뭐 중국은 황실이나 아니면 그 황실가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되는 게 관요고 우리 관요도 원래는 왕실을 위해서 제작되는 게 관요. 근데 이미 조선 중후기가 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관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요에서 생산된 분원에서 생산된 그릇들이 시장에서 팔립니다. 이건 관요 개념이 아니죠. 관요는 원래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황제가 하사를 하거나 뭐 이럴 때나 쓸 수 있는 거지 시장에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선 중기가 되면 중인들마저도 청화백자를 돈 주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관요는 개념이 많이 깨지고 이제 시장하고 그냥 궁궐에 필요한 물건을 이제 공납하는 수준의 그릇으로 무너졌는데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 그것마저도 못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켜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관요의 이 시스템이 없어진다. 관요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물건. 근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강력한 도자기가 들어올 때 관요를 이제서야 시장에 너희들이 살아라 하고 던져놨는데 어떻게 되겠어? 국가의 보호도 없고 예전에 국가가 재료도 주고 인력들도 전부 국가에서 다른 일 못하게 막아놓은 사람들이 일을 시킨 거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하는데 일이 되겠어요? 결국 이런 거랑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 그리고 중국 도자기도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 되면 이미 중국 도자기도 한물 꺾였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위대했던 걸룽제, 강의제, 옹정제, 걸룽제 시절 때 위대했던 그릇들. 그거 마찬가지. 근데 그 그릇들은 그 후대의 황제들은 계속 모방을 합니다. 강의제 그릇, 걸룽제 그릇들을 모방을 하면서 우리 이 시대 참 좋았는데, 아, 과거에 우리 이런 시대 좋았었지. 한번 모방을 하는데, 이런 그릇들이 그런 그릇이에요. 과거의 그릇들은 계속 재탕 모방하고 더 이상 변혁을 보여주지 못해요. 청나라도 이미 꺾일 대로 꺾였기 때문에 국력이 도자기에서도 더 이상 매력적인 도자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 여전히 이 청나라 도자기를 자연스럽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게 또 고궁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만큼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거 너무 고리타분하다. 옛날에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좀 별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미감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일본 도자기는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전통적 미감은 있는데,
근대적 기술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세련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그릇인데도 세련미가 느껴지는 근대적 느낌이 딱 살아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전통 그릇인데도 여전히 전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청나라 그릇과 전통 미는 세련된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확 떨어지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있는 조선이나 뭐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재현을 하면서 세련되게 좀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물건들이 좀 세계적으로, 이거 괜찮은데 이런 느낌 많이 받고, 달 항아리도 근래에 진짜 달 항아리보다 더 세련되게 만든 달 항아리인데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왜? 현대적 감각이 좀 느껴지니까. 근데 이걸 벌써 일본에서 이렇게 근대 시절에 이걸 왕실에서 사용한 거예요. 조선 왕실에서. 이걸 수입해가지고. 아, 일본 장기가 더 매끈하고 깍들고 사용하기 좋구나. 이것도 국립 고급박물관 다 수령하고 있죠. 여러분 국립 고급박물관 아시죠? 경복궁에 있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궁궐이 불타가를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선 전기 유물 중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국립 고급박물관은 사실상 조선 후기 유물이 이제 주로 돼 있는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박물관 안에 이런 도자기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런 도자기들은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왜? 조금 쪽팔린 역사다 보니까 잘 공개를 안 해. 그리고 우리가 근대 이 독립 이후에 너무나 심할 정도로 이 가스라이팅 수준에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민족주의 교육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너무 심하게 민족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객관화를 보질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한국 귀찮은데 한국 귀찮은데 왜 이런 식의 인식이 너무 강해져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도자기를 막 선보여서 공개했다가는 비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잘 못 보여준다는. 얼마 전에 전시도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전시 공개도 하고 했었는데 그닥 반응이 썩 그렇게 좋았다니 뭐하자는 반응도 없이 그냥 슥 지나갔어요. 그런 시기에 그게 있었다는 거고요. 우리 조선 도자기 짱짱하면서 배웠는데 조선 말에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를 적극적으로 왕실이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기 좀 껄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거. 이런 도자기들이 일본 도자기로서 유입돼가지고 사용하던 조선 말에 사용하던 물건들이다. 동시대 조선소장에는 요거였어요. 요거. 동시대.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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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거로 내려간 느낌이에요. 과거로 싹 내려갔어. 여전히 색깔은 넣지도 못하고 이 청아만 넣고 있어요. 청아. 화려한 색깔을 본다. 기술이 안 되니. 혹자는 이래요. 조선은 일부러 기술을, 일부러 안 만든 건데 기술력이 안 된 거죠. 못 만든, 이걸 이겁니다. 이거. 동시대 도자기는 과일. 이게 이제 이왕직 예술품 제작소로 해서 이제 근대적인 기술로 뭘 만들어라 해서 1908년부터 1920년, 일제강점기까지 이제 유지되는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여기서 이제 제작되는 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대략 이런 도자기들을 생산했고, 이제 이미 매력은 다 떨어졌고, 일본인들이 한국 왔을 때 가끔씩 사는 물건들 있잖아요. 기념품들. 그런 거 제작하는 회사로 이제 전락하게 되죠. 관효 생산하는 그 경기도 관효도 그런 식으로 바뀌죠. 그냥 물건 사는.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경기도 광주 가면은 사람들 파는 게 뭐예요? 여기 물건들, 관효의 그 디자인 닮은 그릇들 하나씩 사와서 집에다 전시해놓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서. 위대했던 관요 조선의 관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게 시장에서 몰락하는 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역사인데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관이 없으면 인간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머리가 깨가지고 다 세계를 열지 못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서울대 연고대 난리치던 시절에 얼마나 대학교 형편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세계의 대학교 만들겠다. 서울은 외국인 대학 교수도 불러오고 세계 경쟁도 하니까 대학교가 조금 그래도 아시아 순위 메디안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세계의 그거로 안 하면은 안 돼요. 삼성? 옛날에 삼성 인정해줬습니까? 90년대까지. 아유, 삼성 물건 쓰지도 않았대요. 일제 쓰려고 하고. 그랬지. 근데 삼성? 어떻게? 세계로 나가겠다. 도전하니까 어떻게 돼? 세계와 도전을 하니까 이제 삼성 물건 레벨이 높아지고. 현대차도 그렇게 되고. 국내에서만 만족해가지고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국내에서만 놀았던 시대. 국내에서.
외부의 어떤 세력과 그게 경쟁하려고 안 하고 내부에서 조용히 잊혀지기 위해서 우리끼리 그냥 왕조국가를 운영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겠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폐피해지고 사라지고 합니다만 주변과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좋겠지 이런 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근대 시절에 조선에 와가지고 한양에서 남긴 기록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아니 한양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은 꼭 한 번은 태어나서 한양을 오고 싶어 한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서양인들이 와서 이렇게 볼 때는 한양 진짜 형편없거든. 무슨 도시가 이래? 이러는데 조선 사람들 그게 아니란 거야.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해가지고 한양이 이러고 왕실이 저기 보이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 볼 때마다 여명의 거리 볼 때마다 저거 우리 막 신도시에 있는 거리 중에 하나도 저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걸 갖고 막 이러고 있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은 외부와 완전 차단돼서 지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조선에 그대로 조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왕 딱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이만큼 우리 한반도 역사에 볼 때는 암흑기라고 봐도 과언입니다. 암흑기. 조선 전기와는 좀 비교가 안 되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이 한번 꺾인 시절을 나라가 한번 망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조선 전기에 남아있던 그 풍습과 문화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상태에서 변화도 못 주고 가빠져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그릇들을 보다 보면 울분이 터진다는 겁니다. 아니 동시대에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이게 동시대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은 우리도 1939년에는 밀양 도약이 무슨 지 밀양 제도, 1940년에는 행랑사, 1944년에 한국 도약이 전신의 충북 제조사가 만들어진다. 이런 도약이들 이것도 일본 부산에 가면 이런 도약이들 진짜 많이 있어요. 부산 고미술관에 가면은 이런 도약이들 막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궁금하시면 가서 구입해도 이게 되게 가격싸요. 네, 지금 도자기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도자기 진짜 질이 많이 들어요. 이거 대부분이 자기라고 말하긴 하는데 자기는 아니고 독입니다. 독이. 독인데 질이 좋은 독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유럽에서 만든 독이들, 아랍에서 만든 독이들 보셨죠? 그런 것처럼 질이 좋은 독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쓰고 쓰기에 좋기 때문에 컬러풀하게 색깔 넣어가지고 만든 독이들 이런 도자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점차 우리도 우리 능력으로 이제 독이도 생산도 해보고 하면서 실력을 조금씩 올리다가 이게 현대화가 되면서 자기 수준도 팍 올라가기 시작하죠. 다시 우리 열심히 모방해서 만들고 하잖아. 대통령에서 대통령 청와대에서부터 일본 도자기나 다른 외국 도자기 안 쓰고 한국 도자기 쓰겠다 하면서부터 도자기 문화가 촥 또 올라가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도자기 우리도 꺼내서 잘 못 썼어요. 미국 도자기 썼죠. 저희 아버지가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 가셔가지고 그릇을 잔뜩 사오셨대요. 그 도자기를 미국 자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어머니는 지금도 그 자기를 쓰고 있어요. 그때 사온 적이 지금도 좋으니까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 자기도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자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서 유럽 왕실이나 아랍 왕실에 수출하고 있답니다. 이게 한국 도자기에서 생산한 물건이래요. 그래서 질이나 가벼움, 그릇도 가벼운데 질도 땡땡하고 이런 금박이나 이런 걸 입혀가지고 화려하게 입힌 이런 그릇들이 유럽 왕실, 아랍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로 다시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도자기 전성시대가 진짜 열렸다는 수출용 도자기로서 근데 한국인들은 잘 몰라요. 네, 한국인들은 이런 도자기 안 쓰거든. 한국인은 또 인식이 여전히 지금도 한국 도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분당에서 딸 결혼한다면은 돈 좀 있으면 유럽 도자기 좀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고 막 그랬다고 끌고 있대요. 근데 한국 도자기 수준이 지금 레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걸 한국인도 잘 몰라요. 이게 옛날에 일본 18세기 수출, 17세기 18세기 수출 막 할 때 일본 내에서는 자국 도자기가 그렇게 수출되는 걸 잘 몰랐대요. 다 외국에 팔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근대 이후에 일본인들이 우리 도자기 역사를 다시 받아오기 위해서 유럽에 수출했던 도자기 다시 수입해와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도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 근대 이후에 우리나라 망했다 그 인식이 지금도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자기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아 참 모르고 있다. 우리 도자기가 지금 실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유럽이나 아랍에 있는 왕실에서도 한국 도자기 꼭 집어서 사용을 할 정도의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열렸다. 이거를 좀 아시면은 한국 도자기 좀 더 사용할 때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지만은 이 한반도 이 나라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끼리 꽁꽁 뭉쳐서 살려 보면 금방 나라 수준이 또 형편없이 무너진다. 언제든 외국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싸워야지만 한국 수준도 레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는 순간 다시 무너지는 거죠. 이 도자기 역사를 봐도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건 결국입니다. 개방과 무역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선 외교가 진짜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다. 강대국은 외교 조금 못해도 한탕 넘어가는 순간 조금 재수없었다 수준이지만 한국은 외교 잘못하면 나라가 그냥 통째로 그냥 날아가서 무너집니다. 꽤 무너져. 제표적인 시대가 어디에? 인조시대. 외교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말아먹고 그때부터 인조 후손들이 다 그 왕 있잖아요. 인조 후손들. 인조 피를 받은 사람들이 쭉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뭐 영조든 현종이든 뭐 영조, 정조, 철조 뭐 이런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꼭 들려요. 한 번씩. 우리 조상님께서 여기서 오랑캐 때문에 고생하셨다.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으니 나라가 붙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조 후손들이 딱 끊기고 뭐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위대한 나라였는데 오랑캐에게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시대입니다. 조선 후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13회 강연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3회 강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제가 이제 만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길 가다 만날 수 있는데 이 강연실에서 만날 확률은 좀 많이 약하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 질문 시간이니까 한 20분간 질문을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일본 예예. 예. 이상평만 말씀하시고 심승환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예. 예. 오늘 좀 설명을. 아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그 분들의 그런 일화 같은 게 제가 그냥 느낄 때는 한 절반은 뻥이에요. 절반 정도는 허풍과 후대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크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조선 도공들이 가가지고 활동한 것도 사실이고 그 도공들의 이름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 도공들이 과연 어디에서 넘어왔는지도 너무 기록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기 선조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부분 좀 포장한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 다만 한국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도자기라고 하는 그 시장을 개척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뭐냐? 제일 조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점차 일본인으로 밖에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비단 그 사람들만 그랬나? 그건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15만 대군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수만 명이 한반도에 그냥 정착해서 산 일본인도 존재했대요. 근데 그 일본인들은 우리가 적극 활용하지는 못했죠. 물론 적극 활용을 했다는 해서 병자호란 때 일본인 무장들이나 뭐 일부 뭐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일본에는 그 도공들이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합하면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거 보면은 조상을 띄우고 우리 조상 위대한 인물로 사는 과정에서 성도 만들어지고 이름도 만들어지는 거 너무 비일비재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좀 포장되는 부분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오늘 처음 질문한다고 마지막 성문 질문을 예예. 그 다라마리의 신화라 그러면 야나기 문예부신이라든가 그 원하들 일치하고 친분이 있을 때 우리나라 다라마리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그런 스토리가 유명하잖아요. 예예. 아, 그 달 항아리, 네. 그 미네관이라 해가지고 뭐 가보셨죠? 그런데 네. 여기 가면은
그들은 새로운 관점의 그 미술 운동을 했던 거예요. 뭐냐? 미술 운동이나 미술 극을 할 때 대부분 뭐냐? 엘리트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미술을. 왜?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층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엘리트 층이거든. 여유 생활이 없으면 미술을 즐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미술이나 영화 시장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산층이 강해졌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중산층. 근데 과거에는 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계층은 귀족 정도 돼야 돼. 밑에 노비들도 좀 많고 이래야지만 시간적 여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 맨날 일하다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되면서 귀족적인 그런 미감에 있는 그런 그릇들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이나 일반 기에도 분명한 가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 그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가치는 그냥 넘겨버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던 게 이제 미네간의 철학들이죠. 뭐냐? 생활용기, 일반적인 이런 그릇이나 이런 물건들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 하나 또는 분청사기, 여러 가지 자기장 것도 볼 때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선택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누군가 선택하는 순간 이거는 일반 도자기가 아니라 승격되는 도자기로 올려가서 새로운 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단순한 기적적이 사용하는 그릇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하는 실용품까지도 수집을 하고 소장을 하고 이거를 알리고 포장하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달 항아리가 특별하게 그들에게 또 눈에 뜬 거죠.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개성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정말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자기의 공산품과는 다르다든지 그럼 그 부분에 또 여러 철학과 사상을 넣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로서 포장이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달 항아리가 그때부터 조금 유행을, 물론 유행해서 그들끼리였어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후반이 되면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깔끔한 도자기가 아니라 좀 깨지고 와프이고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균형이 안 맞는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일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은 이미 일본에는 더 그런 시장이 많이 이미 미네간에 또 이렇게 관심 미네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소장하는 사람들이 뭐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다니까 그 도자기 시장이 갈수록 점차 커져가더니 근래 들어서는 그렇게 생긴 도자기만 수집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로 이제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 시장 구조가 바뀌어서 원래는 달 항아리가 좀 찌그러져야지 제맛이다. 이게 완전히 일반화적인 관점으로 변해진 겁니다. 완전히.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다는 그 달 항아리는 동그랗잖아요. 동그래요. 그나마. 그만큼 이건희 회장이 수집할 때만 해도 이건희 회장 기준에 따르면 더 완벽하고 깔끔한 걸 찾으려는 욕망으로 한 거예요. 실제 소장과 대부분도 더욱 완벽하고 깔끔한 도자기를 사려고 하는 욕망이 세지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균형이 안 맞고 하는 달 항아리를 더 높게 치는 걸 대중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놀라운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각도를 달리 보는 어떤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상을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도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달 항아리의 과연 실용성 그 완성도 이거를 동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 특히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는 약간 뭐 한계가 있는 도자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달 항아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형이었으면 아마 조선 말 때까지 꾸준히 생산됐을 건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에 잠깐 등장을 하고 그 뒤부터는 뭐 기형이 작아지거나 뭐 국 같은 게 형태가 달라지면서 다른 기형으로 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잠깐 이렇게 유행하는 그릇으로만 인정을 했고 그걸 꾸준히 유행하는 어떤 그릇으로는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나라나 그 명나라에서 만드는 이런 기형들은 한번 등장한 게 계속 꾸준히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럽 도자기의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도자기 형태예요. 왜? 그만큼 실용도와 실용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달 항아리는 이런 부분이 약한 도자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라는 개념 또 새로운 각도로 보는 개념 그래서 그분들도 각 지역을 갈 때 수도가 아닌 지방 물건들 또는 번 외의 문화 문명의 주요 지역이 아닌 지역의 물건들을 많이 수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야기를 포장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컬렉션으로서
그 컬렉션의 가치를 높이는 철학으로서 의미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르겠다. 과연 그 도자기의 진실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예. 그 비싼 도자기가 이제 항상 케이지를 우려가 있잖아요. 예예. 예. 그림이나 뭐 철제 이런 거 그 깨졌을 때 그거를 상품성이 있나요? 비싼 도자기가 그거 다시 아무래도 깨지면 도자기는 깨지면 가치가 폭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복원은 할 수 있어요.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일본이 그런 아무래도 복원을 해서 가치를 올리고 이번에도 일본의 달 한 마리 뭐 오사카 도에서 뭐 했는데 뭐 했는데 깨져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근데 그런 도자기를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하는긴 하는데 그런 극소수를 제외하면 깨지면 가격은 폭 떨어집니다. 예. 확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것보다 안 깨지는 도자기 가능하면 중국 도자기를 사라. 아, 중국 도자기는 잘 안 깨집니다. 어쨌든 막 선반 위에 2, 3층에서 떨어져도 안 깨져요. 명나라 도자기인데 미뇨예요. 미뇨. 미뇨인데도 뚝 떨어졌는데 안 깨져요. 물론 바닥이 단단한 그건 아니었는데 안 깨져요. 근데 조선 도자기는 한 2, 3층에 뚝 떨어져도 다 반으로 탁 후겨요. 완전히 그 질이 달라요. 당시 사람들 사용해보고 뭐 해보면은 아 다르다 느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현대 조작이 레벨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우수한 고령토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령토 질이 다르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 근대 이전에는 여기다 성분을 또 투입해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겠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중국 도자기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세를 자랑했던 거고 일본 도자기도 모방을 해서 따라해서 수출을 했잖아요. 명청 교체기가 끝나고 청나라가 다시 도자기를 적극 수출하니까 일본 도자기 수출량이 확 줄어듭니다. 장식용 일본 도자기만 좀 수출이 되고 나머지는 쭉 떨어져요. 실용성 있는 도자기. 왜? 중국 도자기의 고령토와 일본 도자기의 고령토에 대해서 질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장식용으로 그냥 올려놓고 보는 걸로는 일본 도자기 많이 수출이 되는데 실용품 도자기 수출량에서는 확 중국 도자기가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만큼 고령토의 질도 좀 차이가 난다. 조선에 이런 고령토가 있었으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겠는데 조선은 그 정도의 질에 갖고 있는 고령토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리움전시도 보면 알겠지만 밑에 층에 가서 명나라 청화백제를 보면 크기도 이따만하고 기형도 완벽한데 조선백제는 기형도 그 부분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 거 보면은 흙성분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그 기술적 한계도 있었지만 흙성분의 한계도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깨지면 도자기 가치는 확 떨어진다. 경매에서 도자기 구입하시는 분은 이런 통에다가 잘 보관을 해서 잘 집어넣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거든. 또 있습니까 지금? 아까 한국 도자기가 수출된다고 한 거 하셨죠? 예, 이런 도자기 수출. 한국 도자기. 수준이 그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레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한국인만 모르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한국 도자기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브랜드가 뭐냐면 좀 한국 도자기. 있는데. 브랜드가 한국 도자기입니다. 한국 도자기. 브랜드가 한국 도자기. 그 외에도 한국에서 제작하는 도자기의 수준이 레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도자기가 아닙니다. 인기가 있나요? 인기가 많습니다. 유럽이나 왕실에서 사용할 정도이기 때문에 고급 도자기로서의 이 흥행을 충분히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질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지금 한 번도 이 대한민국이 어쨌든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지금 운영 중이에요. 물론 지금 갑자기 흔들리고 있지만 외교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중국이 물건 안 사준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적자가 막 14개월, 15개월째 적자가 나서 한국이 또다시 IMF? 이런 소문도 막 퍼지고 있지만 진짜 될려지 모르겠고 되면 되는 거 많은 거죠. 저 같은 인간은.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 드러내고 있지만 어쨌든 제조업의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한 실력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도 상당한 질로, 상당한 능력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 미술사조에서 보면 그 이제 선생님이 쓰신 그 박물관 추억 그 보면 이제 인상파 시대에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상파였는데 이제 추상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뭐 옥에서 청자가 나오고 옥빛에서 이제 청자가 어쨌든 뭐 사람들이 굉장히 워낙 갖고 싶은 그런 것으로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백자가 나와서 현재까지는 지금 백자의 시대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냥 백자의 시대인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건가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온갖 기발한
도자기는 많아 있어요. 그 예술가들이 만든 도자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유약 같은 것들 보면은 구리 뭐 돔 뭐 사용하죠. 뭐 그거 아마 그 도자기 자기 전시 예술가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온갖 화려한 도자기들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도자기를 아니 실용 단계로서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백자 기반으로. 근데 백자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릇들은 다 너무 제각각이어가지고 근데 기본 베이스는 백자가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한국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지 않을까? 또 과연 언제 열릴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 모르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미 부엌에서 쓰는 그릇 중에 완벽한 청화백자라는 그릇은 없을 거예요. 다 뭔가 늦고 그림 늦고 하는 그릇이 이미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사실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뭘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 게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자기 이것도 그릇으로서 한계가 있거든요. 뜨거워요. 그래서 플라스틱, 뭐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걸 변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50년 뒤에는 여러분들 고기 먹는 문화도 야만적으로 보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식. 인공 고기 먹고 인공 고기 먹으면서 과거에는 고기 먹었대. 아니 돼지를 죽여 씨 이런 시대도 모릅니다. 세상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기준으로 과거를 보지 말고 그냥.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하셨지만 미술사에서 워낙 그 가격이 숫자가 엄청나니까 도자기는 어제 선생님 놀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70억입니다. 70억. 한국 최고 거미술 가격 70억으로 지금 승격됐습니다. 네, 워낙 다른 미술하고 비교하면 아, 근데 우리나라가 이 고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한국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기껏해야 우리나라 미술 최고가가 김한기 130억 정도 거예요. 130몇 억인데. 그 김한기라는 화백이 이번에 용인의 호영미술관에 전시도 하고 하는데, 세계 미술사 안에서의 김한기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세계 미술사의 획을 그은 작가들은 천억씩 하잖아요. 천억씩.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도자사의 획을 그은 여요, 뭐 명나라 관요, 뭐 어쩌죠 이런 거는 500억씩, 400억씩 하는 건 사실. 반면에 우리나라 고려청자, 조선백자는 조선백자에 비해 70억 나왔다지만 고려청자 같은 것도 뭐 기껏해야 20, 30억 이런 거 가격에서 아주 막 디스카운트는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예술 요 부분을 독창적으로 한국 거를 생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과거에는 중국 거 이미테이션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이미테이션.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일본의 어떤 걸 이미테이션. 그러다 근래에는 미국의 뭐를 이미테이션.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그냥 객관적으로 외국인 눈으로 볼 때 에? 이거 뭐야? 어디서? 뭐 비슷하네?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게 한국! 이런 느낌이 가야하는 순간 이 가격이 팍 올라가는데 아직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예술가 중에는 그 정도 레벨의 작가 이제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근데 그게 왜 있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 우리나라 이 땅 안에 볼 게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요즘에 K-POP이든 K-드라마든 K-영화는 좀 흥행했다는 이유는 영화는 내가 우리가 어쨌든 미국 영화도 보고 유럽 영화도 보고 음악도 미국 음악도 듣고 유럽 음악도 듣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 정도 레벨을 만들면 우리가 이 정도 되겠다 이게 목표 지향점이 되는데 예술은 한국 안에서 국립 현대미술관 간다고 피카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립 현대미술관. 그래서 국립 현대미술관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3%랍니다. 3%. 경복궁 옆에 있는데도 그 관람객을 우리나라에서 관람객으로 외국인 관람객 모집을 해서 그게 블랙홀이거든요. 거의 블랙홀.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은 경복궁에 한번 들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현대미술관에 안 가요. 가요. 볼 게 없다는 거. 이미테이션만 돼 있는 거 내보냐 이런 거. 우리는 위대한 화가들인데 그들이 볼 때는 이미테이션. 이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 문풍에서 한국식인데 한국으로 탁 튀는 그런 작가가 나와야지 가격이 500억, 1000억이 만들어지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나마 요즘 들어서 앞으로 흥행하는 작가로서 가격이 더 높아질 각으로 보는 게 이완을 많이 치는 이유가 이완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단색파, 모노파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그게 대표 작가로서 한 거죠. 물론 그것도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형태의 그림이나 작품 세계를 자국화, 일본화, 동양화 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거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흥행을 하면서 요즘에 이우원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향후에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 기만기를 넘을 것이다. 왜? 한 작품군의 우두머리니까, 그 인물은. 어쨌든 한 파에, 한 판을 대표하는 작가니까. 하지만은 아직 그분도 한국 작가라 하긴 좀 그렇죠. 일본 작가에 가까운 사람인데 한국에는.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한국 본토. 그거는 왜냐? 우리나라 이 안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경험이 없어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미술을 선도하는, 그 다음에 그나마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딱 지대 박물관 미술원 가면은 온갖 미술관 전시를 다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경험하면서 미술도 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높아지면서 가능한 건데, 우리는 어릴 때 홍대 미술, 서울대 미술, 실기 공부, 아그리파 그리고, 요즘에 그거 없어졌다는데, 아그리파 보고, 가가지고 배우는데, 아그리파 갖고는 세계 어느 시장에 도전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 가서 뭘 해보래. 이미 초, 중, 고 때, 쟤네들 박물관에 누워서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응? 어? 박물관에 모여가지고 옛날 그림들 모사하잖아요, 걔네들. 초등학생, 뭐, 애들 와가지고. 그거 할 때 우리는 박물관에서 볼 게 없어가지고, 헤헤헤 하다가, 이제 미국 한번 가볼까? 유럽 한번 가볼까? 비행기 타고 갈 때가 20대. 이미 몇 년 차가 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창조력의 차이가 나. 창조력의 차이니까 그림이 안 나와. 작품이 안 나와. 이게 이미테이션 작품만 나와. 그러니까 외국인들 볼 때 이 정도는 뭐, 이미테이션이네. 가격이 원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좀 아쉽죠. 우리나라도 결국에 이런 걸 이기려면 박물관, 미술관의 레벨이 높아져야 돼. 박물관 미술관 레벨이 높아져야지 자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자국 내에서 기반을 하는 예술가들이 튀어나오고, 이런 예술가들이 천억짜리, 2천억짜리 그림을 만들면서 이 예술가의 브랜드로 그 도시 자체에도 브랜드가 바뀌어요. A라는 작가가 그림 한 점이 한국인인데 한 점당 500억, 600억에 팔리는 생존 화가가 1, 2, 3등 찍는다 말이지. 이 화가가 하나 서울 싫다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살아. 광주로 가 사람들 미어 터지게 합니다. 그림 달라고. 그림 팔, 그 광주 지역에서 그 화가를 바탕으로 해서 거리도 만들고 미술품 걸 만들면 예술의 도시 그냥 되는 거죠. 지금 아무리 문화 예술 도시 해봤자 누가 갑니까? 안 가지. 근데 우선 예술 도시 만들 수 있어요. 뭐 컨텐츠 이런 거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미술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컬렉션이 갖춰져서 세계의 다양한 미술을 즐기고 감동을 느끼고 감상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지 한국 예술가도 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나마 요즘에 조금 이름 떨치는 작가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력이 런던에서 활동, 뉴욕에서 활동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활동이 아니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한국적인 걸 좀 넣어볼까? 그런 개념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급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미술품이 많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김창렬 화백 것도 인정하죠? 아, 김창렬 화백 또 이름난 분이죠. 이름난 분이고 또 많이 판결했어요. 네, 근데 어떤 단계를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 그거는 뭐냐? 모네, 피카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의 미술 파의 우두머리. 그 파를 대표하는 작가. 요 레벨이 절대 안 된다. 가격에서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유와는 그나마 모노파, 단세파라는 그 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느낀 건데, 제가 군대 때 병장 때 11개월 동안, 제가 군대 2년 6개월 했는데, 병장 11개월 동안 그 내무실장이었어요, 제가. 내무실장. 완전히 땡스 받았어요, 군대들 갔는데. 내 바로 위에 선임이 11개월 선임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 11개월 동안 내가 짱 먹었어요, 내무실장. 근데 다른 내무실에서는 내가 보면은 밥도 안 되는 놈이 병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왜? 한 부서의 짱이니까 네 병장이라고 아이고 밥도 안 되는 병장이지만 내가 인정해 주고 그랬거든요. 미술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뭐는 파든 무슨 파든 그 파에 하나의 짱을 먹으면 외국이나 거기서 볼 때도 하나의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만들자. 이 부분에 어쨌든 이 부분에 짱을 먹은 작가구나. 그럼 그만큼 대접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완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박서보 하는 이유가 단세파에서 이완 다음은 박서보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계 안에서도 3등 안에 못 들면은 쉽진 않다. 억지로 가격 올리는 건 가능한데 나중에 가격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상위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박서호 화백까지는 2등 안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억지로 집어넣는데 3위부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창렬, 김창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있고 너무 많아서 그분들은 한마디로 3위 후보군이죠. 3위 후보군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시면 김창렬 평천 사시는 분이죠. 네. 아닌가? 아, 그래요. 그 돌아가셔서 아, 그림을 사실 때 가능하면 저는 이우환을 추천합니다. 왜? 짱이기 때문에. 한 분야 짱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분야도 미국에서 했던 모노리즘 뭐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하나의 파일 영향받은 한 파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었고 아예 새로운 파일을 우리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딱 등장하는 그 파 우두머리 되면 아 레벨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은 존재하니까 미술시장은 무조건 뭐다? 한 파의 우두머리 또는 3등 안에 드는 작가를 수집하라. 그러면은 대충은 뭐 가격 그거 없이 내가 갈 수 있다. 3등 안에 드는 작가를 꼭 찾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등을 사야 돼요. 가격이 저렴할 때. 그래서 저렴한.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작가 사지 마시고요. 김창렬이 뭐 다른 분들 다 좋지만 이우환 판화를 사세요. 이우환 판화. 이우환 판화를 사세요. 사인돼 있는 판화. 그게 오히려 미래에는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분야 짱이기 때문에.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이상하게 그 도적이 얘기는 안 하고. 예예. 예. 한국 고미술 중에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청자랑 백자랑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지 무엇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류가 많잖아요. 뭐 연적이라든지 뭐. 아는 예, 없는데 요즘에 인기가 없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도자기 외에는 잘 몰라요. 골동. 근데 그 골동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청 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청 사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비싼 건 비싼데 분청 사기가 그나마 조금 저평가. 왜 우리 한국인들이 분청 사기 그다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좋아하는데. 근데 경북에 또 유행은 돈다고 언젠가 또 분청 사기를 좋아하는 시장이 열릴 거예요. 지금은 백자 시장, 백자 시장인데 시대인데 한국도 바뀌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회 강연은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회 강연까지 연락이 왔는데 13회는 처음이어서 맨 처음에는 13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3회 못할 거면은 뭐 다른 분들도 다시 결합해서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제가 13회 해보죠. 이거 13회 이렇게 억지로 꾸며서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는데 뭐 13회 강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자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자기 보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눈을 어찌 보면 가지신 거예요. 절대 민족적인 개념으로 도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한중일 뿐만 아니라 유럽 도자기까지 객관화를 해서 쭉 펼쳐보세요. 족보처럼. 그리고 아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도자기의 흐름이 있었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장 이거 한국에서 통하는데 중국에서는 안 통해요. 중국장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장이에요. 이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거 보시고 컬렉션을 하는 분들은 이 안에서 비어있는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컬렉션을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도자기 한국인이라고 한국 도자기만 컬렉션 하잖아요. 전 모르겠어요. 향후에 이거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근데 이 사이가 비어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도기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렴한데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물론 여유나 이런 거 수집하면 좋죠. 한 점에 300억, 400억짜리. 근데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재벌이나 진짜 강남에 빌딩 한 10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나 아니면 중국의 명나라 이런 관여도를 수집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데프트 독이나 유럽의 독이든 아니면 비어있는 이런 공간들 일본의 수출용 자기들 이런 것들은 수집을 하면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고 나중에 국박이든 어디든 기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큰 흐름으로서 도자기를 보면서 세계의 도자기 흐름 속에 우리 도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인식하는 그런 도자사를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회 강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